나왔습니다. 노래 괜찮죠? 이 노래로 제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노래 계시려면 노래 계시, 방송이면 방송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화센터, 요양병원, 그 다음에 복지관, 전국 강원도, 뭐 충청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빨리 떠서 우리 어머님들께 멋진 대접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또 이번에는 또 제 노래 3집 앨범의 두 번째 곡인데, 이 노래는 또 제목이 이렇게 하세요. 그 어머님 이렇게 하세요. 뭐 뭐를 이렇게 하라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제목이 이렇게 하세요. 이런 노래가 잘 없어요. 딱 한, 제 노래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알콩달콩이라는 노래는 제목이 몇 개 되는데 이 노래는 한 개밖에 없어요.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또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마음이나마 사랑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. 사랑. 미니하트 요즘 미니하트 많이 유행하시죠? 제 노래가 이거 나오고 이 미니하트가 유행을 해서 제가 이걸 제 미니하트로 바꿔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저 이번 노래 할 때는 죄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. 그래야 제가 이 예쁜 미니하트를 많이 날립니다. 그리고 또 운 좋으신 분들은요 제가 가서 안아도 줍니다. 이 노래가 아주 이 어머님 아버님께 그 효도하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가 언제 제가 이렇게 무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일일이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런 포즈를 하겠습니까? 진짜 이 노래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알콩달콩도 좋고 이 노래도 더 이어서 궁합이 잘 맞아요.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건 노래 두 곡을 할 때 서로가 이 앞뒤가 잘 맞는 노래입니다. 어제 듣고 싶습니까? 네! 그러면 제일 잘 쳐다보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어머님도 이제 이대로 계십니다. 150까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유, 제가 머리도 건강하고.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. 아유,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. 제 노래 이렇게 하세요.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주고 싶은 사랑, 받고 싶은 사랑, 후회 없는 사랑을 해봐요. 오묘한 사랑, 달콤한 사랑, 꿈같은 내 사랑. 달려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보여내고 싶은 사랑, 신비한 사랑, 애절한 사랑, 영원한 내 사랑아.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하고
공명한 사랑, 달콤한 사랑, 꿈 같은 내 사랑아. 끌어가고 싶고, 안아주고 싶고, 보여가고 싶고, 사랑, 신비한 사랑, 애절한 사랑, 영원한 내 사랑아.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랑.